지금 되게 뭔가 여기 아이돌 라디오 처음이에요.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네, 엄청 예쁘게. 여기도 예쁘고. 아유,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더 예쁘세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저도 엄청 긴장하고 왔는데, 네. 선배님 분들. 아, 저희 한번 네. 잘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팬디부터. 네. 네. 저부터 소신이 한 번. 네.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합니다. 나는 윤호, 아둘라 생리. 나는 홍주, 최강중디. 나는 제주, 세계 비쇼. 가을 남자. 나는 중디, 티즈 캡틴. 나는 제주, 러닝 보스. 역시. 아, 네. 멈추셨는데 네. 아, 되게 잠깐의 찰나였는데 이게 네. 네. 매주 하는 건가요? 이거를 저희가 거의 매주 하고 매주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겠다.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많이 중복됐어요. 그쵸, 그쵸. 네.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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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세계 비쇼라고 하셨는데 네. 어, 비쇼의 뜻이 뭔가요? 아, 비쇼의 뜻이요? 네. 제가 얘기를 좀 못 말하는데 팬분들이 예전부터 시즌부터 좀 애칭이에요. 비주얼 쇼크를 비주얼 비쇼다. 비쇼죠. 그럼요. 세계에서 최강 비쇼죠. 네. 그리고 너네 부스까지. 너네 부스까지.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이돌 라디오답게 비주얼 쇼크를 잘 볼 수 있도록 클로즈업! 클로즈업! 여기 정면에서 오디오를 잘 볼 수 있게 오! 들어갑니다. 오! 점점 들어가는 거야? 네, 지금 화면이 선배님 얼굴이 빨갛게 찼어요. 아, 별다른 걸 안 해도 이렇게 저희가 자기소개에 대한 것만 들어볼게요. 네. 오늘 아이돌 라디오 나오신다고 횡령왕님에게 스포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발 스케줄 비워주세요. 스포장 제이라고 SNS를 네. 올려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 오늘 보스메이스 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네, 스튜디오도 왔고 네. 많이 보러 와주셨는데 평소에도 스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대놓고 스포를 하진 않고요. 네. 그냥 암호가 좀 걸어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진에도 걸어놓고 글씨에도 걸어놓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둘라의 아닌가 그러면 네. 아둘라라는 단어를 빼고 나머지 건강을 힌트를 주거나 그럼 이게 재밌겠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게 뭔가 공개가 됐을 때는 맞아요. 팬분들이 보였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맞아요. 두 분도 아시겠지만 네. 이게 사실 생방으로 이루어지는 거 전략은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달 뒤에 나올 건데 맞아요. 지금 이런 스케줄 중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아무도 그런 거 알고 보니까 두 달 뒤에 선배기야. 아, 이런 식으로 재밌는데. 야, 베이비스 선배님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랑 선배님이 또 이제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공통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친해지고 싶어서 최대한 네. 저희도 네. 친해지고 싶어가지고요. 우선 댕게 공통점부터 일단 저도 스포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네. 벨 사이즈가